네, 안녕하십니까. 낙동강 이남에서 가장 친절한 기타 강사 서정환입니다. 자, 오늘은요, 멜로디를 코드로 대신해서 칠수 있게 해주는 공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자 기타를 치는데요. 자, 앞에 전주가 나옵니다. 그 전주가 아주 멜로디가 이뻐요. 그래서 멜로디를 계명으로 치고 그죠? 그 다음에 노래를 부른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 반주 없이 혼자서 기타를 치는데 멜로디만 연주를 하고 있다? 되게 허전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연주법은, 2명 이상, 그죠? 기타를 치시는 분들이 한 명이 반주를 해주면, 리듬을 치주면, 그죠? 그 위에 멜로디를 입히는 아주, 보기 흔한 그런, 그죠? 모습이죠. 그런데 혼자 연주할 때는요, 그렇게 하게 되면 되게 썰렁합니다. 그죠? 멜로디만 나오게 되면 매우 허전하죠? 그래서 우리가 요런 이제 테크닉들을 알아두시면, 이런 공식을 알아두시면, 그런 좋은 멜로디를, 그죠? 코드와 멜로디를 섞어침으로 인해서 전혀 허전함 없이 그 멜로디의 어떤 장점을 살려가면서 연주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식을 알게 되면, 우리 선생님들이 기타를 치면서 상당히 또 기억이 올라가는 거죠. 수준이 올라가는 또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먼저 그죠? 이렇게 기타를 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공식이 무엇인지 내가 말씀을 드리면요. 다들 알고 계십니다. 그죠? 근데 활용을 잘 못하실 뿐인데요. 다이아토닉이라고 하는 거세요. 다이아토닉 코드죠. 일단 우리가 어떤 스케일이 있습니다. 그죠? 스케일의 기본은 C니까요. 우리가 C 메이저 스케일을 본다고 한다면 도레 미파 솔라 시 도가 있겠죠. 자, 근데 이 도레 미파 솔라 시 도를 우리가 계명으로 그죠? 칠지도 있지만 코드로 도레 미파 솔라 시 도. 이렇게 또칠 수도 있어요. 자, 메이저 스케일 7개에서, 그죠? 메이저 스케일 7개에서 만들어지는 코드 7개. 그것을 우리가 다이아토닉 코드라고 부르고요. 공식이 있잖아요. 그죠? 메이저 스케일에서는요, 주요 3화음, 우리 1, 4, 5도를 주요 3화음이라고 부릅니다. 아시죠? 그죠? 그래서 주요 3화음에 나오는 코드는 다 메이저예요. 네, 그리고 그 나머지 4개는요, 일단 마이너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레 미파 솔라 시 도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코드를 만들 때이 7개의 음을 코드로 만들 때 1, 4, 5. 그죠? 도 그리고 파 솔. 그죠? 이렇게 도레 미파 파죠, 그죠? 1은 도고, 레, 미, 파. 파가 3입니다, 그죠? 5는 솔이 되겠죠? 그래서 1, 4, 5도. 자, 1, 4, 5번째. 요 음들은요, 코드를 만들 때다 그냥 메이저 코드로 그냥 가는 거예요. C 코드, F 코드, G 코드가 되겠죠? 나머지 음들, 레, 미, 라, 시. 요 음들은 다 마이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 코드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7번째 시잖아요. 근데 이것은 원래는 디미니시가 돼야 되는데, 디미니시 또는 할프 디미니시로 치주셔야 되지만, 우리가 그냥 마이너 코드로 쳐도 별다르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통으로 그죠? 진짜 코드 공식으로 치시려면 디미니시 코드로 치셔야 되는데, 그냥 쉽게 치시려면요, 마이너 코드로 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도는 C가 되겠죠. 두 번째 레는 D 마이너가 되겠습니다. 그죠? 1, 4, 5만 메이저니까. 세 번째 미는 E 마이너가 되고요. 자, 네 번째 주요 3화음에, 그죠? 들어가니까 F가 되겠죠. 1, 4, F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는 솔이 되겠죠. 솔은 그냥 G가 되겠고요. 라는 A 마이너가 됩니다. 그리고 C는 B-7 flat 5 또는 그죠? B 디민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보통 그냥 B 마이너로 쳐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 점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겠죠? C가 되겠죠? 그래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가 되는 거예요. 자, 일단 C키에서는 일단 우리가 7개의 그 이름을 코드로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C키 음악에서 도, 미, 솔, 솔, 도, 미 뭐 이런 노래가 나온다고 친다면 우리는 그냥 그대로 솔, 솔은 주잖아요. 그래서 솔, 도, 미는 E 마이너입니다. 그죠? 미, 솔, 도, 미, 미, 솔, 도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예, 멜로디를 코드로 바꾸어 칠 수가 있습니다. 자, C키일 때는 이렇다 칩시다. 그죠? 그러면 이때 우리가 많이 쓰는 키 중에 하나가 G키입니다. 예, G키의 G메이저 스케일은 솔라, 시, 도, 레, 미, 파, 샵이 되겠죠? 이렇게 7개의 음이 있고요. 이 7개의 음을 다시 코드로 바꿔본다고 한다면 아까 공식, 그죠? 다이어토닉 코드를 만드는 공식 1, 4, 5 그죠? 첫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음은 메이저 코드로 그냥 가고 나머지는 다 마이너로 간다. 그러면 솔은 G가 되겠죠? 라는 A 마이너가 됩니다. 그죠? C는 B 마이너가 되겠죠? 근데 네 번째 음인 도는 C 코드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다섯 번째 레는 D가 되겠죠? 자, 여섯 번째 E는 미는 E 마이너가 되고요. 일곱 번째 F 샵. 그죠? 8샵은 F 샵 마이너 가 되겠죠? 또는 F 샵 마이너 7 플랫 5 또는 F 샵 디미니시가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F 샵 마이너 7 플랫 5 코드가 이렇게 잡는데 어렵게 잡을 필요 없겠죠? 그죠? 그냥 쉽게 F 샵 마이너 잡아도 됩니다. 자, 그러면 G키 그죠? G키, G 메이저 스케일의 구성음들도 코드로 이렇게 바꿔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한 예제를 한 개 볼 텐데요. 이렇게 요런 멜로디가 있다 싶습니다. 요거는 자기야라는 곡의 멜로디입니다. 예. 미 솔라 그죠? 미 솔라 시라 솔 미 솔라 미 솔라 시라 솔 미 솔 미. 자, 이렇게 가는 멜로디가 있거든요. 요것을 바꾸어 보면요. 그죠? 요런 식으로 바꿔준다는 거죠. 미 솔라 시라 솔 그죠? 미니까 그냥 E 마이너 치시면 돼요. 미, G, 솔이니까 G 치시면 되죠. 미, 솔, 라, 라는 A 마이너. 그죠? 식으로 지금 멜로디를 그죠 코드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자, 요렇게 우리가 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공식이 다이어토닉 코드라는 거죠. 그래서 요 음악은요 E 마이너 키거든요. E 마이너의 스케일은 미 파샵 솔라 시 도레, 즉 나란한 조인 G 키 솔라 시 도레 미 파샵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했던 G키의 그죠? 다이어토닉 코드로 연주하시면 돼요. 자, 제가 천천히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처음에 미입니다. 미. 그래서 E 마이너를 치는 거예요. 미, 솔. 솔은 G 코드죠. 미, 솔. 자, 솔 G 코드를 쳐도 되지만 그죠? G 코드를 잡기가 그죠?
잡았다가 A 마이너로 넘어가기가 좀 바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미, 솔. G 코드는 보시면 트라이어드 코드가 오잖아요. 그죠? 트라이어드로 2, 3, 4분 줄이 개방형입니다. 예, 아무것도 안 잡아요. 예, 트라이어드로 치게 되면. 그래서 미, 솔. 그죠? 2, 3, 4분 줄을 그냥 개방형으로 치시는 거예요. 미, 솔. 그러면 G 코드가 됩니다. 그래서 미, 솔. 그죠? 2, 3, 4분 줄만 치시면 솔이에요. 그냥 G 코드입니다. 미, 솔, 라. 라는 당연히 A 마이너겠죠? 미, 솔, 라. C. 자, C음은요, 우리가 코드에서, 미, 솔, 라, 시. 그죠? B 마이너를 잡아줘도 됩니다. 아니면 B 마이너 7 플랫 5를 잡아도 됩니다. 예. 미, 솔, 라, 시. 근데 약간 그죠?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왜 그랬냐면, 그 일반적인 대중음악에서 C라는 개인 이름은요, 보통 G 코드로 사용 많이 합니다. G 키에서. 그죠? C가 나왔다, 개명이. 그러면 그냥 G 코드를 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것도 하나 공식이죠. 그래서 미, 솔, 라, 시. 시인데 G 코드 칩니다. 그리고 다시 솔. 그죠? 라, 솔이니까 A 마이너, 솔. 그죠? 다시 미, 미는 E 마이너, 미, 미, 솔, 라. 그죠? 미, 솔, 라, 시, 라, 솔, 미, 솔, 라. 미, 솔, 라, 시, 라, 솔, 미, 솔, 미. 미니까 E 마이너죠? 그죠? 다시야. 그리고 마지막에. 마지막 음이 미 플랫이에요, 미 플랫. 그죠? 미 플랫인데 이미 플랫 음을 B7으로 칩니다. 자, B7으로 치게 되면 그죠? B7의 코드에서 손가락 그죠? 1번이 지금 B7 미 플랫을 잡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전주에 나오는 멜로디를 이런 식으로 바꾸어 준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 이 다이어토닉 코드를요. 익히셔야 됩니다. 일단 많이 쓰는 키 있잖아요. C 키, G 키, 그죠? 그리고 D 키, A 키, 뭐이 정도만 아셔도 그죠? 뭐별 다른 게안 나와요. 가요에서 그렇기 때문에 또 나란조가 있기 때문에 그죠? 나란조 또 그죠? 그 바꿔 쓸수 있기 때문에 마이너 키까지도 그죠? 총 8개의 키를 우리가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4개 알아주시면. 그래서 꼭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처음에는 쉽게 그죠? 뭐 솔, 솔, 뭐 그, 뭡니까? 우리 비행기. 그죠? 미, 레, 도, 레, 미, 미, 미. 그죠? 이런 것들 시키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미, 미, 레, 도, 레, 이런 식으로 그죠? 한번 치보시면 되겠죠? 미, 레, 도, 식으로 그죠? 다이어토닉 멜로디를 다이어토닉 코드로 바꾸어서 쳐보시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좀더 우리가 연주를 멋지게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 모든 그 멜로디를요 다 코드로 치게 되면 방금 같은 거죠. 좀 빠른 음악에서는 그죠? 장기하 같은 좀 빠른 디스코풍의 트로트에서는 이게 어울릴지 몰라도 그 발라드 같은 데에서는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멜로디와 그죠? 그또 코드를 적절하게 섞어서 치셔야 돼요. 그래야지 더 멋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또 다음 시간에 그죠? 또 발라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또 코드와 멜로디를 섞어 치시는지 제가 한번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 다이어토닉 코드로 멜로디 치는 공식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질문 있으시면 항상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신 강의 같은 것들, 그죠? 필요하신 레슨이 있으면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